인간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팀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뉴르메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전장에는 좀 밀려 내려갔다가 막판에 조금 샥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까지는 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죠. 여기 5일선 언저리 라인에서 딱 저항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눌리는 구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이 윗구간이 아니라 이 아래 구간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올라가면 저항받고 눌리면 지지받고 올라가면 저항받고 이거를 한두 번 정도는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가든지 이 양봉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접근을 하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여기 라인에서 뭐 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갖고 내가 원하는 요 라인 근처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위로 올라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쵸?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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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반등할 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뉴로메카를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로봇이라는 섹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매매를 하면서 끌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언제부터 찍은 거예요? 이때부터 찍은 거잖아요. 언제죠? 3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찍고 있는 거니까 그 흐름을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욕심은 내지 말자라고 하는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렸다가 아래 구간에서 잡아도 충분히 우리가 얘를 또 매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시가 배팅으로 매매할 건데 어저께 두 개, 오늘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끝냈죠. 네.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8시 40분에서 50분에 저희가 매수를 걸어놓을 거고 9시 딱 되면 매수가 되고 1분 동안 매도를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시장에 오늘 하루 동안 이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끝난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한 2분 정도 매수 걸어놓는 거, 그 다음에 2분 정도 매도 걸어놓는 거, 그걸로 인해서 매매가 끝난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런 매매를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벌써 몇 종목? 세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뭐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료 추천 종목, 이 무료 종목이죠. 무료 종목 신청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놨던 모든 것들 다 챙겨서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뭐 장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장중에 내가 이렇게 좀 시장 참여가 좀 불가능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쵸? 9시에 일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시간 내셨다가 딱 9시 되자마자 매도 걸어놓는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하루 매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매매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랑 함께 해보시죠. 그러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것들 딱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